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숙인 시설에 긴급 예산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노숙인 복지시설에 코로나19 긴급 예산 1억 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노숙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 비용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노숙인시설협회와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노숙인복지실천협회 세 곳에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 예산 수요가 발생한 노숙인 복지시설은 이들 세 개 단체에 신청하면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동네 병의원 신속 항원 검사 비용과 시설 내 재택치료 업무 수행 경비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